웹상에서 저런 그림, 네, 저 그림 누가 그린지 모르는데 저 그림 찾으시면 접니다. 네. 그리고 제 이름은 보시다시피 심준보고요. 보통 패스캣이라는 닉네임으로 더잘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뭐 해커 활동을 크게 많이 하고 있진 않은데 예전에 해커로서 한참 활동했었던 적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뭐그 타임테이블에 보니까 저만 직책 들어가 있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다 그냥 성함만 딱 들어가 있는데 저만 직책 들어가 있어서 되게 부담스러운데, 사실 저희 회사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직책은 제가 마음대로 할수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이사나 이런 걸로 회사를 책임지고 싶지 않아 하기 때문에 선임 정도가 딱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그냥 연구원님 이렇게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항상 이렇게 취약점을 찾죠. 취약점을 찾는데 취약점을 찾는 목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뭐 명성을 위해서도 찾고 재미를 위해서도 찾고, 취약점 찾으면 여자한테 인기가 좋아진다는 이유에서도 찾기도 합니다. 네. 증명된 바는 없지만, 네. 보통 취약점을 잘 찾는 해커들이 모두 다 결혼을 한 거를 봐서는 우리한테 아직 희망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이제 자신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도 취약점을 찾아요. 그런데 이 취약점 찾는다는 작업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작업들도 굉장히 많아요. 특히 취약점을 찾을 때 우연한 계기로 찾는 취약점들은 정말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반드시 이렇게 찾아야겠다, 제한이 있는 경우, 이런 거를 우리가 클로즈드 된 환경에서 취약점을 찾는다고 하는데, 보통 이런 거 요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뭐 방금 전에도 이제 핀테크 발표하셨지만, 핀테크 중에 남의 통장에서 돈을 뺄수 있는 취약점만 찾아주고 다른 거 건드리지 말아라, 뭐 이렇게 의뢰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이제 제한된 환경이기 때문에 공격할 수 있는 벡터는 굉장히 적고, 적은 상황에서 취약점을 찾아야 되면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놓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영화나 만화책을 보면 필요로 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상 내가 이 취약점을 못 찾았다는 거에 대해서 제 탓은 하기 싫거든요. 아, 내가 이 취약점을 못 찾는 거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의뢰를 해주는 의뢰주의 그 잘못이거나, 혹은 이 취약점은 전 세계에 있는 누구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실패가 반복되고 매일같이 리워싱하고 맨날 코드 리뷰하고, 뭐 친구들 만난 지 한참 됐고 이러면 정말 때려치고 싶죠. 그리고 이런 거 영화에서 한참 보면, 요즘 이제 한참 요즘 세대에 대해 얘기를 하면 아이언맨을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우리 공대생들의 마지막 희망이라는 아이언맨을 얘기할 수 있는데, 이 토니 스타크가 항상 어디 나갈 때 자기 파티나 이런 거 가면서 자비스한테 조사해놔, 뭐 리보싱 해놔, 뭐 보고나, 그다음에 결과 있으면 나한테 알려줘, 이렇게 해놓고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항상 이거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데 저도 회사 하는 입장이지만 밑에 직원들한테 시키면 정말 기계만 못합니다. 지금 저희 직원들도 여기 있지만, 네, 이 소리 들으면 이게 뭔 개소리인가 이 생각할 텐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한테 굉장히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동으로 취약점을 찾을 수 있느냐, 자동으로 취약점을 찾아줄 것 같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많이 들어보셨죠? 퍼징이 취약점을 자동으로 찾는 데 있어서 엄청나다던데, 요즘 취약점들 대부분 거의 다 퍼징으로 찾는다던데 라는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뭐 밑에 보시면 여기 저기 밑에 있는 저 슬라이드가 뭐 온라인으로 이제 그 퍼징을 통해서 혹은 자동화된 도구들을 통해서 취약점을 찾는 강의를 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지금 나오는 게 어드레스 센타이저를 가지고 오픈소스된 그 라이브러리에서 취약점을 찾아갖고 어떻게 취약점을 공격할 것이냐, 뭐 이런 강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런 강의들이 온라인에 돌아다니는 거 정도로만 봐도 이미 퍼징을 통해서 취약점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특히 이제 뭐 저기 AFL, 저 고양이 사진 있는 저 AFL 퍼즐을 만든 저 사람이나, 아니면 저 옆에 있는 슬라이드는 여러분들 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웹 브라우저에서 취약점을 찾으려면 퍼징을 어떤 곳에 적용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한 해커의 슬라이드고요. 그 뒤에 뭐 노드 퍼즐이라든지 엄청나게 많은 퍼즐들이 있죠. 그라인더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은 종류들이 있어요. 좀더 퍼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뭐 국내에서는 이제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퍼저가 FOE나 피치 퍼저를 국내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퍼징에 대해서 보통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흔하게 생각하는 게, 스마트 퍼징은 좋은 거고 덤퍼징은 나쁜 것이다라고 보통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덤퍼징이든 스마트 퍼징이든 퍼징한다는 근본적인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퍼징은 결국 랜덤한 거에 베이스해서 우리가 취약점을 찾을 수도 있고 못 찾을 수도 있는 항상 불확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죠. 저는 오늘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이 퍼징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불확정성이 없는 취약점 찾기란 무엇인가를 얘기하려고 해요.
취약점을 못 찾을 수도 있고 찾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반드시 취약점이 나오거나 안 나오는 반드시 이 100%라는 걸 최대한 맞춰보는 그런 취약점 찾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오늘 제 발표 주제죠. 나머지 다 퍼징에 대한 얘기인데 한 사진만은 생뚱맞죠 좀. 그쵸? 저 누군지 아시나요? 젊은 친구들은 아실 테고 나이 있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설리죠 설리. 네. 설리랑 퍼징 프레임워크가 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관계 있는 사진입니다. 네.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꼭 이렇게 이쁜 여자 사진을 하나씩 넣어야지만 발표가 잘 되고 그런 징크스를 깨려고 넣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자, 어쨌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비스를 만든다면, 저희 토니 스타크의 저 화려한 모습이 나에게도 필요하다 만든다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건저 화려한 UI겠죠. 네. 그냥 일반 컴퓨터랑 똑같이 돌아가도 저런 화려한 UI만 있다 그러면 자비스라고 얘기하는데 충분하잖아요. 저 화려한 UI는 이제 저희 UI 하시는, 전문적으로 UI 하시는 분들에게 넘기기로 하고, 자비스를 만드는 것부터 처음 생각해 볼게요. 자비스에는 굉장히 많은 기능이 있어요. 일단 언어적인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어서 정말 사람처럼 대화할 수 있고요. 게다가 사람이 생각하는 사고 과정을 자기가 러닝머신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배워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대답해 주는 것도 사람의 심리에 대한 것도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뛰어난 AI 머신이다라고 볼수 있는 기계 중에 하나죠. 만약에 우리에게 자비스 한 대를 누군가 선물로 줬다면 우리가 취약점 찾는 데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뭐 웹브라우저 제로데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뭐 중요한 프로그램에서의 제로데이 같은 경우는 자비스 이 앱에서 제로데이가 몇개 있는지 한번 조사해봐 해놓고 난 놀러 나갔는데 갔다 와서 자비스가 이러이러한 취약점이 있었습니다라고 보고해준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그쵸? 물론 그 자비스가 대중화된다 그러면 저희 다 굶어 죽겠지만. 자, 아무튼 저는 오늘 이 자비스를 만드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제목은 스카이넷이라고 갔지만 자비스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게 왜 제목이 스카이넷으로 바뀌었냐면 2 보셨나요? 이렇게 됐죠. 자비스예요. 네. 자비스예요. 찾기 빠져서 써먹을 데가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생긴 게 너무 식상하지 않아요? 이 배우? 그리고 남자예요. 정말 쓸모가 없죠. 아, 안 되겠다. 더 이상. 안 그래도 제가 지금 제가 한뭐 회사 생활 한 11년, 12년? 한 15년 정도 한것 같아요. 근데 저희 팀에 여자가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이런 거 취약점 찾는 거 리워싱 맨날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그래도 요즘은 좀 상황이 좀 나아졌어요. 그래서 이 나아진 상황을 가지고 여자를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스카이넷을 만들어 볼 생각을 했습니다. 스카이넷은 이제 터미네이터 4나 요즘 새로 나온 터미네이터 영화 뭐였는지 기억 잘안 나지만 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자기의 그 형상화를 이렇게 여성의 모습으로 해요. 그래서 기왕이면 네, 아까 식상하게 생긴 애보단 얘가 낫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해서 네, 만들어 봤습니다. 자, 스카이넷 저 마크예요. 이제 뭐 스카이넷 마크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 요즘 친구들은 터미네이터 잘 기억 안 나시죠? 뭐 옛날에 그런 영화가 있었다 정도만 기억나지 잘안 나실 텐데 스카이넷은 이제 그 인류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그 AI 머신이에요. 그래서 스카이넷이 이제 로봇들 만들죠. 그래서 로봇들이 이제 인류를 쳐들어온 애들인데 여기 보면 이제 이 스카이넷 영화에 나오는 마크에 보면 이 스카이넷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이버다인이라는 회사가 만들었고요. 사이버다인이라는 회사가 뭘로 만들었냐면 뉴럴에 베이스한 그리고 이 뉴럴한 네트워크에 베이스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를 만든 게 스카이넷이에요. 사실상 현재도 굉장히 많이 연구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뉴럴넷을 베이스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사실 제가 이 AI가 전공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또 뉴럴 네트워크로 가면 더 전공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제가 제 마음대로 결론을 끌어내 볼게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 가방끈이가 엄청나게 짧아요. 또 어떻게 얘기하면 엄청나게 길죠. 네, 그런데 그 가방끈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회사를 차렸어요. 그래서 아, 스카이넷을 만들어야겠다. 스카이넷을 만들어야 우리가 먹고 살것 같다 해서 회사를 차렸어요. 뭐 딱히 아까 봤던 그 여자의 외모가 마음에 안 들어서 외모를 바꾸기 위해서 차렸던 건 아니에요. 자, 어쨌든 회사를 차리고 봤더니 AI를 찾아봤어요. 뉴럴 네트워크,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를 찾아봤더니 이런 그림이 나와요.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이 중에 우리가 흔하게 볼수 있는 게 이런 거죠. 어떠한 시스템에도 기본적으로 뭐든 인풋이 있어요. 인풋.
입력, 그리고 항상 아웃풋이 나오게 돼 있죠. 그 인풋과 아웃풋 사이에는 특정한 관계가 있고 이 관계에 대해서 정의하고 인풋과 아웃풋과 이 관계에 정의한 함수 혹은 기능 혹은 레이어, 노드, 모듈 이렇게 부르는 시스템들이 모두 하나로 합치면 우리는 이거를 프로그램, 시스템 우리가 구성하고자 하는 최종 목적이 되는 게 기본이죠. 그럼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를 베이스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한다면 이렇게 입력과 출력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모듈들이 어떤 기능들을 하는지 그 모듈들이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정의하면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면 저렇게 얘기를 하고 그거를 인간의 뇌와 비슷하게 만들면서 인간의 뇌가 시냅스로 이렇게 서로 노드를 가지고 그 다음에 엣지를 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네트워크에 산재하게 만들어 두면 스카이넷이 되지 않을까라는 형태의 논문이 현재 많이 나와 있는 형태죠. 그리고 이제 뭐 클라우드라든지 컴퓨팅 파워들이 많이 올라가면서 이런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애니메이션을 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저 누군지 아시나요? 저기 있는 저 캐릭터? 네, 러브머신이라고 하는 썸머워즈라는 네,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뭐랄까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이 하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알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것. 내가 새로운 것을 알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것. 이게 이제 유일하게 러브머신에게 있는 기능이죠. 알고자 하는 욕망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우리도 이런 게 있어요. 뭐 요즘 이제 해킹팀의 이슈가 굉장히 많아서 저도 굉장히 많은 전화를 받았는데 해킹팀 이슈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상 우리가 해킹을 처음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좀 불순하게 생각해보면 거의 대부분 이런 것 같아요. 처음은 해킹을 하면 왠지 내 마음대로 세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좀 멋있어 보여서 시작을 했다가 두 번째는 왠지 제가 감추고 있는 치부를 드러내거나 알고 있는 사실을 내가 마음대로 알고 싶고 세 번째는 그걸 이용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네 번째는 그걸로 결혼도 하고 뭐 다섯 번째 등등등 이런 것들에 대한 해킹에 대한 동기들이 생겨요. 그 모든 동기의 가장 베이스에는 알고자 하는 욕망이라는 게 있죠. 끝없는 지식욕 이런 것들이 기본 베이스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스카이넷이라는 모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스카이넷이 인류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목적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알고자 하는 욕망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확장한다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스카이넷을 만들어야 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부여해야 되는 것이 저겁니다. 알고자 하는 욕망. 끊임없이 자기의 데이터베이스를 확장하고자 하는 욕망. 이게 가장 첫 번째 원칙이 되어야만 하죠. 그러고 났더니 제가 굉장히 학생들한테 많이 하는 그 그림 강의 중에 그림이에요. 굉장히 자주 얘기하는 그림인데 우리가 어떤 취약점이라는 것을 얘기를 할 때 저는 취약점이냐 소프트웨어 버그냐에 대한 기준을 이렇게 둡니다. 사실 소프트웨어 버그가 취약점이 되기도 하고 취약점이 소프트웨어 버그가 되기도 하는데 소프트웨어하고 버그하고 그 취약점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공격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공격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거에 대한 바운더리는 없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디바이드 바이 제로 공격을 많이들 하려고 해요. 디바이드 바이 제로로 인셉션이 났을 때 우리가 공격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디바이드 바이 제로를 가지고 현재는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이 알려져 있는 건 하나도 없죠. 그래서 만약에 왼쪽에 보는 이렇게 언트러스트한 인풋, 사용자가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에 마음대로 줄 수 있는 인풋으로부터 디바이드 바이 제로 취약점이 버그가 유발이 된다면 디바이드 바이 제로가 유발이 된다 그러면 현재는 공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한 버그라고 불러요. 소프트웨어적인 버그다라고 부르죠. 그런데 누군가 숨겨진 사람은 어떤 사람은 지금 현재도 디바이드 바이 제로를 가지고 정상적으로 RIP나 EIP를 컨트롤해서 PC를 컨트롤해서 리모트 코드 익스큐션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사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디바이드 바이 제로를 소프트웨어 버그로 봐야 되느냐 취약점으로 봐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요? 우리의 믿지 못하는 입력으로부터 이끌어지는 소프트웨어 버그는 잠재적으로 모두 취약점으로 봐야 됩니다. 얘가 현재 공격하는 방법이 알려져 있든 알려져 있지 않든 왜냐면 누군가 전 세계에 엄청 똑똑한 해커는 이 취약점을 공격할 수 있을 수도 있죠. 뭐 한 70년대, 60년대만 해도 오버플로우가 알려지기 전에 오버플로우라는 버그가 있다는 거는 굉장히 많이 알았지만 오버플로우로 실제로 공격할 수 있다는 거 몰랐잖아요. 그래서 오버플로우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89년에 프로그램 문서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꿀빨았죠.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취약점이냐 버그냐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벡터는 기준은 언트러스트 인풋으로부터 끌어지는 거냐 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그림과 이 그림 굉장히 유사하죠?
어차피 하나의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AI를 만드는 거에 대한 두 가지 벡터를 생각해보면 하나는 끊임없이 알고자 하는 해킹에 대한 욕망을 부여하는 것,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지식을 가지고 내 데이터베이스를 확장하고자 하는 욕망을 부여하는 것과 두 번째는 이런 상황에서 취약점을 찾아 내가 취약점을 공격해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두 가지를 부여하는 게 스카이넷이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베이스를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스카이넷을 만들려면 일단 이거부터 만들어야 했어요. 이거부터 만들어야 스카이넷이 될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들려고 했죠. 딱히 이쁜 여자를 위해서 만들기 위한 건 아니었어요. 네. 그냥 저는 이런 걸 만들고자 한 거였죠. 자, 스카이넷의 기능을 대충 한세 가지 정도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먼저, 서치 엔진. 우리 이미 있는 검색 엔진을 가지고도 충분히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고, 그 정보로부터 충분히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뭐, 러닝머신을 사용하거나, 뭐, AVM을 사용하거나, 굉장히 많은 것들을 사용을 해서, 뭐, 저걸로부터 배울 수 있는데, 일단 그러려면, 컬렉팅, 모아야겠죠? 모아야 되니까, 서치 엔진 형태의 기능이 있으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걸 가지고 자신의 상태를 고칠 수 있는 러닝머신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좋겠죠. 여기 저희 학생들이 많아서 러닝머신을 조금만 설명을 하면 뭐 이런 거예요. 어떤 로봇이 걸어가고자 하는데 그 걸어가는 방식을 가르칠 때 처음부터 이렇게 걸으면 넌 걸을 수 있어라고 가르치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걸어보다가 아 이렇게 하면 넘어지는구나. 그래서 이 넘어지는 조건을 기억하고 있다가 다른 조건으로만 걷다가 또 넘어지는구나. 아, 이 조건을 또 기억하고 있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실패의 조건들을 모두 합쳐갖고 걷는 방법을 만들어내는 이런 러닝머신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들이 있어요. 결국 기계가 학습하는 방식을 러닝머신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런 방식들도 정해줘서 저 서치 엔진으로부터 찾아낸 정보들을 얘가 배워야 되는 방법들도 놔야겠죠. 근데 저두 가지는 제 전공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뭐 전공 분야인 분들이 이미 충분히 잘 만들어 두셨어요. 지금 파이썬 코드만 쓸줄 아시면 라이브러리를 가져다가 충분히 훌륭한 형태의 두 가지 내용을 짬뽕해서 스카이넷의 기본 베이스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없는 건세 번째 이거죠. 허가되지 않은 메저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 것이냐. 그쵸? 자, 이거에 대해서 저희는 얘기를 할 거예요. 이세 번째. 그래서 오늘 할 얘기가 이겁니다. 생기고 바꾸려던 건 아니었어요. 아까부터.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네. 오늘 할 얘기는 이거예요. 스카이넷이 가지고 있는 해킹 모듈을 만들어 보자는 얘기죠. 스카이넷이 자동으로 해킹을 하려면 어떤 모듈을 만들 것이냐에 대한 얘기예요. 발표한 지 20분 됐는데 이제 제목 나왔네요. 네. 자, 어떤 시스템이든 기본적으로 인풋으로부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인풋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죠. 굉장히 여러 개의 인풋들이 있습니다. 인풋이 있으면 당연히 아웃풋이 있겠죠. 이 아웃풋도 하나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이런 인풋과 아웃풋들이 서로 처리가 돼서 실행이 되려면 이렇게 수많은 모듈들이 서로 간에 상생관계를 가지고 유대관을 가지고 마치 사람이 사회 활동을 하는 것처럼 서로 통신을 주고받죠. 그래서 특정한 인풋이 이런 아웃풋이 나오는데 하나의 모듈이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시스템 전체가 유기적으로 하나의 아웃풋을 두 개의 아웃풋을 세 개의 아웃풋을 만들기 위한 유기적인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전체를 우리는 시스템이라고 부르죠. 자, 그때 우리가 이 시스템에서 취약점을 찾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당연히 다이나믹하게 테인트 어날리시스를 하는 거예요. 테인트 어날리시스는 기본적인 개념만 먼저 얘기해 드리면 이거죠. 저렇게 수많은 인풋과 수많은 아웃풋이 있는데 이 중에 인풋에 우리가 특정한 색칠을 칠해요. 그러면 그 색칠을 칠한 게그 인풋이 지나가는 부분에 모두 다 시스템 함수들 안에 묻겠죠. 그러면 그 묻은 함수들을 골라내면 이 데이터가 어떻게 변하고 생성되면서 어떻게 없어지고 어떤 변화의 영향값을 미치느냐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 오염된 데이터가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분석하는 것. 이게 테인트 어날리시스예요. 원래 이제 해킹 분야에서 자주 쓰던 건 아니죠. 보통 이제 컴파일러나 큰 시스템 구축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던 분야죠. 그래서 뭐 대한항공 항공기 예약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 그럴 때 파리 지역에 태풍이 오면 파리 지역에 있는 모든 비행기들이 다 지연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비행기들도 당연히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때 영향도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느냐. 그럼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먼저 분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나오기 시작한 게 데이터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을 분석하는 뭐 방법론이었는데 그중에 대두된 게 테인트 어날리시스라는 방법이에요. 이런 테인트 어날리시스라는 방법이 우리도 역시나 취약점 찾는 데 있어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취약점이라는 거는 결국 인풋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인풋이 지나가지 않는 곳에서 나타나는 취약점 형태인 버그, 뭐 이 인풋이 지나가지 않는 곳에서 오버플로우가 일어난다. 이 인풋이 지나가지 않는 곳에서 포맷팅이 일어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를 취약점으로 보는 건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인풋이 지나가지도 않는데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전혀 없죠. 일단 인풋이 지나가는 데로부터 버그를 끌어내서 그 취약점으로 연계하는 건 가능하지만 그게 아닌 인풋이 아예 없는 곳에서 일어나는 취약점은 전혀 쓸모가 없잖아요. 그러면 스카이넷 입장에서 내가 저 시스템을 공격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가 어떻게 지나가고 그 지나가는 부분에서 어떤 취약점이 있느냐를 보는 기본적인 테인트 아날리시스가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베이스를 당연히 구현을 해야겠죠. 자, 그런데 이 테인트 아날리시스를 구현하고자 했던 프로젝트가 여태까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있어서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굉장히 많은 테인트 아날리시스 구현이 있는데 현재까지 취약점, 나는 취약점 찾는데 테인트 아날리시스를 활용한다. 손 들어보세요. 근데 이 정도로 별로 쓰는 사람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 엄청 느려요. 엄청. 자, 엄청 느린 거에 대한 이유를 첫 번째 하나 뽑아볼게요. 일단 첫 번째 테인트 오브젝트를 판단을 합니다. 테인트 오브젝트란 내가 색칠해놓은 인풋, 처음에 인풋이 나타나는 거. 일반적인 소프트웨어에서 처음 테인트 오브젝트가 나타나면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는 메모리에 대한 로케이션. 내가 뭐 어떤 파일을 언트러스트 인풋으로 정의를 했다. 얘가 테인트 인풋으로 정의를 했다. 이거 처음에 프로그램으로부터 읽으면 당연히 처음에 메모리 로케이션이 나타나겠죠. 그럼 거기를 처음에 테인트 오브젝트라고 판단을 하고 그거로부터 처음에 테인트 오브젝트가 판단이 되면 그 뒤로 모든 인스트럭션을 다 감시해서 그 모든 인스트럭션 중에 내가 지금 정의한 메모리 로케이션으로부터 데이터 값을 읽어가면 새로운 테인트 오브젝트가 파생되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테인트 오브젝트를 또 등록하고 거기로부터 또 모두 검사하다가 모든 인스트럭션과 모든 테인트 오브젝트를 다 검사하다가 그 메모리를 또 읽으면 또 파생시키고 또 파생시키고 또 파생시키고 없어지면 또 없애고 이런 관계들을 전체를 다 조사하는 게 테인트 아날리시스잖아요. 일반적으로 노트패드에 있는 인스트럭션 정도를 개수를 세면 노트패드 뭐 켜놓는 대로 그 실행한 인스트럭션의 수가 더 늘어나겠지만 지나가는 인스트럭션의 수만 세도 잠깐 껐다 켜도 몇 천만 개예요. 몇 천만 개. 그럼 이 몇 천만 개의 인스트럭션을 거의 대부분 다 검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현재 컴퓨팅 파워를 늘릴 수밖에 없죠. 물론 스카이넷 정도 되면 뉴럴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력으로 테인트 아날리시스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만들어 놓은 해킹 모듈은 지금 제 VM에 있는 일반 PC급 윈도우 7 컴퓨터에 한 350줄 정도밖에 안 되는 코드로 만들어져 있는 해킹 모듈이거든요. 그럼 컴퓨팅 파워가 엄청나게 낮잖아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테인트 아날리시스를 빠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전에 있었던 우리가 이제 과거로부터 몇 가지를 배워보겠습니다. 테인트 아날리시스를 이용해서 취약점을 자동으로 찾아주는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요거 제가 이 발표 자료가 오프 더 레코드인 이유는 과거에 이러한 것들을 내 프로그램 굉장히 좋다라고 발표한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 큰 컨퍼런스에 외국 해외 컨퍼런스 큰 거에서 발표한 사람도 되게 많아요. 자기들 이제 제품 팔으려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다 비판하고 다 부정해요. 이게 발표 자료가 외부로 나가면 걔네들도 곤란하고 저도 곤란할 것 같잖아요. 그래갖고 이걸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이거는 이제 이게 몇 년이었죠? 11년도? 2012년도? 그때 한참 이제 그 얼라세븐이라는 중국 해커가 벌런트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벌런트라는 프로그램을 한참 이 홍보하고 다닐 때 쓰던 PPT 자료예요. 그러니까 아시는 분은 아실 수 있어요. 근데 혹시나 얼라세븐한테 개인적 관계도 있는데 심준보가 여기서 이런 거 발표하면서 너 엄청 까더라 이런 얘기 하시면 뭐 환영합니다. 네. 아무튼 그런 발표자료인데 이거 다 틀렸어요. 왜냐면 테인트 아날리시스 된다고 할 때 일반적인 힙 오버플로우를 디텍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거예요. 저기 맨 위에 보시면 엑스표가 거슬리시면 맨 위에 보시면 자 네트워크로부터 들어온 값이 랜이라는 변수에 와서 저 랜이라는 게 플러스 1 된 뒤에 mlock 되면 네트워크에 정의되어 있는 프로토콜에 정해 있는 랭스보다 플러스 1 된 만큼 크기의 버퍼가 생기죠. 그럼 잠재적으로 얘를 취약점을 볼 수 있죠. 왜냐면 할당되어야 되는 메모리 크기보다 플러스 1 되니까. 게다가 두 번째는 네트워크로부터 들어오는 값을 전혀 다른 처리 없이 이게 0인지 FF인지 전혀 아무런 처리 없이 무조건 플러스 1 해버리죠. 그럼 이런 경우 있어요. 만약에 저게 2 바이트짜리 랭스면 이거를 FF를 넣어주고 플러스 1 해버리면 이거 다 0이 돼버리잖아요. 또 그럼 메모리 0이 넘어가고 그 뒤에 페일 나겠죠.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못될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런 거 디텍트해서 취약점을 리포트해야 된다.
라는 게 이제 이 버넌트 프로그램의 뭐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맨카피 있는데 저 보통 맨카피가 어셈블리로 구현이 되면 RPS로 시작하는 반복적인 이제 문자열 처리를 하는 인스트럭션을 구성이 돼요. 근데 그때 ECX가 몇 개의 데이터를 카피를 해야 되느냐를 결정을 하는데 이때 ECX가 테인티드 되는 오브젝트면 언트러스트 인풋으로부터 오는 값이니까 당연히 문제가 또 되겠죠. 그렇죠? 뭐 이래서 이런 걸 이용을 해서 맨카피에 대한 오버플로우를 디텍트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그 버넌트의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인티저 오버플로우에 대한 체크를 하기 위한 루틴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만 골라내면 우리가 취약점을 찾을 수 있다에 대한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제대로 생각해보면 결과적으로 이거 다 틀렸는데 우리는 이렇게 집중해야 됩니다.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인스트럭션은 딱 세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중간에 엄청나게 많은 과정이 있을 수 있지만 무조건 세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리드하거나 라이트하거나 무브하거나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거 말고 다른 경우 보신 분? 없어요. 그런 거 말고 다른 경우는. 저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시스크 구조에 있는 620개, 630개의 모든 인스트럭션 구조를 다 봐도 리스크 구조에 있는 좀 더 적지만 엄청나게 많은 인스트럭션 구조를 다 봐도 이거 말고 다른 인스트럭션의 구조를 찾을 수는 없어요. 물론 뭐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어요. 인터럽트나 뭐 복잡한 뭐 XML에 관련된 뭐 아니면 FLPS, 뭐 FLPD 뭐 이런 인스트럭션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지 않느냐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 걔도 안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에 굉장히 기본적인 인스트럭션이 여러 개가 뭉쳐 있는 거지 사실상 하는 거는 결국 저렇게 세 가지죠. 그렇죠? 그럼 그 세 가지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하면 유일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저런 명령어 있을 때 EAX도 테인트 오브젝트고 EBX도 테인트 오브젝트면 우리는 EIP를 컨트롤이 가능하죠. 그렇죠?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 취약점 분류를 모두 다 하시고 그거에 대한 시그니처를 만들어서 취약점 찾는 거, 이거 백신에 대한 시그니처 만드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결국 막을 수 있는 것만 막을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취약점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돌려도 안 나오는 취약점도 생기고 그러니까 놓치는 취약점도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핵심에 집중을 해야겠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위에보다 더 느려지겠죠. 그래서 제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던 게 이런 방법들을 채택을 하는 겁니다. 최대한 모든 인스트럭처를 보지 않고 짧게 봐서 테인트 아날리시스를 짧게 해서 여기 중에 취약점을 찾는 것처럼 결과는 되되 실제로 모든 취약점을 다 찾아주는 솔루션을 만들 수가 없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솔루션들이 또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실제로 그 데이터가 지나가는 곳만 취약점을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PDF에 대한 취약점을 찾기 위해서 PDF 파일 하나를 넣었어요. 그러면 그 PDF 파일의 헤더나 특정한 옵션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의 플로우가 있는데 그 플로우 중에 유일하게 단 하나만 검사하죠. 그렇죠? 거기서 저쪽으로 파생될 수 있는 거나 다른 쪽으로 파생될 수 있는 취약점의 플로우는 전혀 하나도 검사를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테인트 아날리시스를 할 수 있는 머신에 일반적으로 보통 잘 붙여놓는 게 퍼징하는 머신입니다. 그래서 테인트 아날리시스도 하면서 퍼징을 해요. 같은 게 테인트 아날리시스도 느린데. 그러면 퍼징도 이거죠. 오랜 시간 기다려도 취약점이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황이고 테인트 아날리시스와 이런 형태의 제품도 오랜 시간 기다려도 취약점이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결과적으로 누가 더 취약점을 잘 찾느냐를 기납법적인 실험적인 결과적으로 이게 더 좋은 프로그램이다라는 것 정도만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2015년에 인류가 지금 4시간 만에 달에 간다는 발표가 나는 2015년에 우리가 소프트웨어에 대한 무결성도 제대로 검증할 수 없는 이런 세상에 살아야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연구를 해보겠다는 얘기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런 문제들을 이제 우리가 코드 커버리지를 늘린다고 얘기를 해요. 프로그램의 취약점을 검사해야 되는 코드 커버리지를 늘린다. 이거에 대안으로 나온 게 이제 심볼릭 이스큐션이라는 방법이에요. 심볼릭 이스큐션은 이렇습니다. 실제로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넣어서 돌리는 것이 아니라 가상의 CPU를 두거나 가상의 레지스터나 가상의 필요한 자원들을 두고 그거 안에서 프로그램을 미리 돌려본 다음에 어떤 플로우가 나올지를 검사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어디로 분기를 만들 건지를 검사하는 방법 혹은 미리 한번 돌려보는 거 가상으로 심볼릭하게 미리 돌려보는 거 이게 이제 심볼릭 이스큐션인데 이렇게 심볼릭 이스큐션을 해서 지금 옆에 왼쪽에 보는 이런 코드를 저런 분기가 나타난다 이렇게 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제가 다른 사람 PPT에서 뽑아온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 PPT예요. 그런데 이것도 다 말아먹었어요. 우리가 코드 커버리지를 높이기 위해서 심볼릭 이스큐션을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코드 커버리지를 높이기 위해서 가장 단순한 아이디어는 더 많이 돌리고 더 좋은 컴퓨팅 파워가 있으면 돼요. 굳이 꼭 시뮬레이션을 돌릴 필요가 없죠. 시뮬레이션 이거 하려고 그러면 컴파일러 베이스드한 그게 만들어져야 돼요. 파싱 트리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럼 파싱 트리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걸 분기하고 어디로 뛸 거냐, 거기에다가 테인트 어나시스도 붙이고 거기에 취약점 찾을 수 있는 이 루틴도 붙인다고요? 그럼 당연히 더 느려지겠죠. 이러면 거의 못 돌아가요. 거의 돌아가는 수준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사실 지금 현재 컴퓨팅 파워로 어렵죠. 그리고 이런 경우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뭐 특정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해킹 대회에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거에 대해서 취약점을 찾는 방법에 대한 얘기인데, 맨 위에 보시면 세 개의 글을 쓰고 두 번째 컨텐츠 안에다가 뭘 뿌리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똑같은 방식에 대해서 코딩을 할 때는 실제로 일곱 개의 글을 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심볼릭 이스큐션을 적용해서 이 취약점이 발현되려면 세 개의 글만 써도 발현이 되고, 일곱 개의 글을 써도 발현이 되고, 여덟 개의 글을 써도 발현이 되고, 열 개의 글을 써도 발현이 되고, 생성과 삭제를 무한히 반복해도 발현하게 만들 수 있죠. 그러면 이 취약점을 찾는 입장에서 심볼릭 이스큐션을 찾으면 무한히 반복되는 플로우의 루프 안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분기의 루프 안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안 끝나요. 특히 이렇게 UGF도 프리 형태의 취약점인 경우 안 끝나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이거 가지고 취약점 찾을 수가 없겠죠. 자, 이 문제를 컴퓨터 과학적으로 풀으면, 아카데믹하게 풀으면 이 문제입니다. 한정적인 결정론적인 튜링 머신과 비결정론적인 튜링 머신이 두개 중에 결정론적인 튜링 머신이 비결정론적인 튜링 머신 안에 포함되는 것이냐에 대한 문제. 그게 무슨 문제예요? 이 문제예요. P대NP 문제. 7대 난제. 아직도 아무도 못 풀은. 이거를 못 풀었는데 우리가 이 결론을 낼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걸 못 풀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는, 네, 아시는 분들 다 알아요. 뭐 트리톤, 비트블레이즈, 샘트렉스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궁극적으로 심플리 이스큐션이 코드 커버리지 해결할 수 없어요. 궁극적으로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냥 보기에 와 대단해 보인다 정도죠, 그냥.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이걸 풀어주는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 100만 달러를 받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잘나게 한마디 하겠죠. 아, 나는 우주의 신비를 풀고 있는데 100만 달러가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걸 풀어주겠죠. 그걸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적당히 하는 겁니다. 플로우를 전부 다 나눠지 않고 한두개 정도까지만 나눕시다. 뎁스를 주면 되겠죠. 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버그에 대해 집중하시면 돼요. 레이스 컨디션이든 논리적인 버그든 이런 거에 대해서 집중을 한다면 볼 수가 있겠죠. 시간 관계상 빠르게 보겠습니다. 말로만 하면 별로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게, 제가 이제 단순하게 코딩해서 이 코딩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글 워드 프로세서에 대해 특정한 인풋을 넣고 그 프로그램을 지금 설명드린 방법 형태로 찾아본 거예요. 자, 일단 언트러스트 인풋이 될 만한 한글 파일 하나를 만들도록 할게요. 뭐 이렇게 쓰면 결과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네. 그래도 기능을 좀 써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렇게 놓고 저장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잘안 보이나요? 그다음에 이제 뭐 방금 말씀드린 형태의 툴을 돌리고 얘를 실행을 해볼게요.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간편하게 구현할 수 있는 핀 툴을 사용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핀툴 형태의 프로그램을 요거에 맞게 다시 짜신다 그러면 이거보다 속력 훨씬 잘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한글 프로그램이니까 한글 프로그램을 넣어야겠죠. 그래서 대상 파일로 한글 프로그램 넣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HWP 넣어놓고, 그다음에 HWP 뒤에 이제 우리가 만들었던 test.hwp라는 언트러스트 인풋 역할을 할 만한 파일도 넣어야겠죠. 그래서 바탕화면에 test.hwp를 이렇게 넣을게요.
제 맥북에 소리가 들리시는 분은 없겠지만, 네. 지금 보면 이제 비행기 뜨는 소리 나요. 막, 이 나요. 그런데 지금 핀툴에 넣어서 모든 인스트럭션을 다 보고 있는 상황인데, 속력 지금 보세요, 속력. 엄청 느려 보이죠? 이 정도면 정말 비행기 날아가는 속력입니다, 이거. 인류가 달에 4시간 만에 가는 속력이에요. 해보신 분들 아시죠? 네. 오늘따라 느리네요. 지금 심볼 디스크션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분기 터질 만한 곳으로 다 빠지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정상적인 파일이었던 거 죽일 수 있죠. 근데 이제 죽는 거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게더 중요한데 아무튼 이렇게 두고 자 이제 로그를 보면 뭐 돌아가는 동안 얘기하시면 이거 이제 보여드리면 이런 얘기하세요. 이게 퍼징이랑 뭐가 다르냐 얘기하세요. 이게 퍼징이랑 뭐가 다른지 모르시는 분은 퍼징 해보고 오세요. 보통 프로그램만 해도 굉장히 생각할 게 많아서 네, 좀 걸려요. 네. 그래도 이게 돌아간다는 것만 해도 거의 기적인데 사실. 네. 전 여기서 박수가 나올 줄 알았어요 사실. 아니 저 이런 거 싫어해요. 엎드려 절 받는 거. 자 이렇게 로그가 나오면 보시면 여기 이제 PV가 생성이 됩니다. PV가 잠재적인 그 취약점을 일으킬 수 있는 오프셋 두 개를 뽑아준 거예요. 거기 중에 아까 우리가 크래시 냈던 거 있죠? 그거에 대한 위치예요. 저거와 저거. 그 밑에 저기와 저기 두 바이트. 저기를 고치면 100% 크래시가 난다는 얘기죠. 100%. 그리고 저기는 실제로 지금 저희가 만든 그 HWP 가지고 지나가지도 않는다는 곳입니다. 중요한 건 그거죠. 자, 아무튼 이게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테인트 엔진의 핵심인데 네, 이게 이제 루시라는 제품으로 나올 거예요. 네, 결국에 네, 우리에서 먹고 좀 살아보자는 얘기였고요. 네. 이런 모듈을 이제 스카이넷이 갖고 있어야지만 새로운 네, 새로운 형태의 취약점을 발견하는 모듈을 가질 수가 있고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이든 시스템이든 취약점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상 제일 중요한 게 코드죠. 저거 어떻게 짰느냐? 저게 도대체 뭐가 있는 거냐? 코드는 요청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걸 짠게 작년 2월 정도에 끝났던 거고 지금 훨씬 더 많이 발전해 있어요. 그래서 작년 2월 정도 코드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드릴 수 있어서 따로 요청하시면 제가 이 코드는 드리도록 하고요. 여기 우리 학생들 많은데 우리 학생들은 8월까지 숙제로 내게 될 겁니다. 네. 네, 질문은 개인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